평가사들이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일 한진해운의 장기 신용등급을 B-에서 CCC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같은 날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도 같은 등급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평사들은 한진해운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손실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신용등급 CCC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진해운은 5월 19일과 6월 17일에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고 채권 만기를 연장했는데요. 나이스 신평 측은 사채권자 집회 이후에도 조건부 자율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채권자의 권리 조정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용등급 하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